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꿀벌입니다. 오늘도 또 금요일 또 난리 났죠? 뭐 항상 난리 나는 거지만 그래도 또 금요일 날에 많이 수익을 챙겨놔야 또 우리가 주말에 또 실컷 쓰고 다니죠? 그러니까 꼭 주말에는 수익이 꼭 많이 내고 마무리를 쳐야 된다. 아시겠죠? 자, 아까 전에 우리 그 단톡방에서 이제 종목을 분석해달라고 했을 때 그림이 지금 이제 이런 그림일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한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인데 지금 내가 아까 전에 선생님은 대충 지금 이 아이는 요게 지금 거래량이 터졌다고 봤을 때 요때가 이제 종가가 터진 거죠. 올라간 거죠. 근데 선생님은 지금 요 구간에 아직 종가가 이렇게 있었죠. 캔들이.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우선은 대응을 해야 된다, 1차로.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대략 이런 구간에 주식을 사서 갖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게 뭐냐면, 야, 이거 뭐, 구독자분들도 같이 들으시면 나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주식을 원리를 이해하고 그래야지만 부자가 될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뭐다?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역배열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양이란 종목은 왜 이런 데 사서 바로 주가가 상승을 했냐? 왜? 바로 요게 제 역사를 뚫으려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다? 바로 V자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런데 이 아이가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던 게이 구간이었죠. 여기를 내가 잡으라 그랬던 거잖아. 그럼 얘가 V자로 안 가고 옆으로 긴다. 맞죠? 옆으로 기죠? 옆으로 기는 이유는, 자, 이평선이 벌어져 있죠? 그리고 이평선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척하고 21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왔죠. 이 말은 뭐예요? 올라가겠다야. 이때 왜 우리가 그걸 왜 생각을 해야 되냐? 바로 이평선을 기억해서, 이평선. 그죠? 이평선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리고 나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이걸 다 먹어버렸죠. 그러면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이거 뭐야? 전 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전 고점. 하락하는 상승할 때전 고점을 먹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종가가 고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를 봤을 때는 종가가 6이었는데, 오늘은 장중에 얘가 몇 프로까지 빠졌나 보자고요. 마이너스 7.4%까지 빠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바닥에서 윗꼬리 몸통과 밑에 꼬리가 나온 캔들이 나오면 왜 좋은 거냐라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그냥 단순히 뭐 이런 꼬리가 나오면 좋은, 뭐 이런 캔들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가 안 좋아. 뭐이 정도는 내가 원리를 알려줄게요. 자. 그럼 이 아이도 지금 보면 비슷한 그림이 나왔죠. 근데 원래는 이거보다 좀더 컸으면 좋겠지요. 뭐든지 크면 좋아.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걸 즉, 우리가 이제 십자기법이라고 해요. 십자 캔들이니까. 그러면 이 원리가 어떤 식의 원리에서 나오냐? 주가가 꼬리를 치면서 올릴 때, 이렇게 꼬리를 치면서 올릴 때는 매집을 해준다 그랬죠? 주가가 밑으로 빠졌을 때는 개미를 털었다예요. 그러면 위쪽의 캔들은 매집을 해줬고, 밑에 쪽 캔들에서는 개미를 터는 거예요. 그러면 매집도 세력이하고, 터는 것도 세력이 한다. 그래서 종가를 다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중에 매집을 했다가 중간에 개미를 털고 마지막 시간에 다시 캔들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종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추세가 뭐가 됐죠? 상승 추세가 된다. 근데 이 그림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이런 캔들은 매집 캔들, 개미 털기 캔들이 나올 때는 항상 밑에서 나와야 돼요. 밑에서. 위에서 나오는 건또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위에서는 세력들의 물량을 던진다.
밑에서는 개미를 다시 끌어올린다. 왜? 물량을 제대로 털지 못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물량을 던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이 그림은 매도 신호고 저점에서 이 신호는 뭐다? 상승 신호다. 즉 매수 신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괜히 이렇게 했는데 좋네 나쁘네 이런 게 아니라 자 주식은 내가 항상 얘기했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지를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야? 떼도 벌어요. 떼도 벌어. 이 아이를 한번 우리가 멀리 보자는 거죠. 야, 이거 왜 샀겠냐고. 그죠? 이거 여러분들,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이거 뭔지 알죠? 왜 이때 사야 돼요? 뭐 두 말하면 잔소리지.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그 모아가는 매매라고 해요. 모아가는 매매라고 해서 그냥 바닥에서부터 그냥 중장기 투자죠. 그런 분들 중장기 투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라고 쳤을 때 1억을 바닥에서 이게 이제 바닥 자, 여기 왔을 때 봐봐요. 여기 왔을 때 이걸 바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닥이냐고. 어떻게 얘가 바닥인 줄 알아? 몰라요, 이때는. 근데 이 아이의 바닥 신호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이제 모아갈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 이렇게 줄을 쳐봐봐. 요 줄을 쳐놓고, 왜 여기를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이렇게 봐봐요. 바닥이라고 보냐면, 요 줄을 딱 치니까 이게 이제 박스권, 이게 박스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하락, 바닥을 지지하고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를 이탈해. 여기를 이탈한다고. 이 바닥을 이탈했어요. 그럼 이걸 바닥이라고 보면 절대 안 돼요. 얘의 바닥은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요 바닥을 올라올 때부터 이평선이 만들어지면서 올라오겠죠? 이때부터 주식을 모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닥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야. 우리 같은 주가를 올리지 않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의 영역은 절대 아니다. 이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상장 폐지돼 버려. 교지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바닥. 첫 번째 바닥을 내려와서 지지하고 올렸는데 다시 밑으로 이 바닥을 이탈했다? 그럼 얘가 바닥인 거지. 얘가 바닥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된다예요. 그래서 모아갈 때는 항상 이 구간에 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왼쪽 무릎에 사서 오른쪽 어깨에 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바닥에서 살 수는 절대 없다. 이 바닥의 영역은 누구 거다? 세력. 우리 세력 형님들 거다. 아니, 세력 형님들. 아니, 빼. 형님 빼. 그냥 세력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어? 왼쪽 무릎에 서서 오른쪽 어깨에 팔아도 100%, 200%는 무조건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서 왼쪽 바닥에 딱 사서 오른쪽 머리통에 딱 팔려고 하지 마라. 머리, 그게 머리통인지 고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어제 카페에 올려갖고 또 시간의 상한가도 먹고 또 오늘 역사적 신고가도 돌파하고 상한가 안착하고 내일 갭 뒤면 막 한 20% 점상을 가면 더 좋고요. 무조건 우리는 기본이 뭐야? 한 5일 안에 뭐 100%는 다 먹죠? 먹으려고 하는 애들 다 먹지? 그래서 이 미래산업이라는 종목이 아까 선생님이 분석한 대로 지금 현재 구간은 이 구간이다. 그래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수익권이라 해도 조정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밑으로 빠지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미래 산업 같은 게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어요. 자, 1억이란 돈을 가지고 여기서 모아간다 이거야. 네? 여기서 모아가. 어떻게?
거지, 거지, 쌍거지가 된다. 자, 1억을 여기서부터 모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모아간다는 거야.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결국은 지하로 더 왔죠? 지하로 결국은 더 갔다. 그래서 다 거지 됐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거지가 된 이유가 더 갈 것 같다. 거기서 집 팔아서 들어갔죠? 더 갈 것 같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같은 그림이라고. 그래서 주식을 모아가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바로 뭐냐면 4예요. 4. 근데 여러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숫자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 4자라는 숫자를 얘기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생각의 차이가 이 4자를 얘기하면 아, 죽음의 4자구나. 그죠? 그럼 그건 여러분들이 편견이야. 편견. 지금 편견을 갖고 있다. 이 소리야. 그러면 자, 주식의 원리는 이 편견을 깨야 돼요. 이 편견을, 편견. 응?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바라볼 때 외면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 모습이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근로 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군대에서 뭐 조금 사건, 사고가 많아갖고, 좀 영창에서 한 6개월 정도 있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제대할 때, 우리 후배들이 전투복을 달라 하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박병장님. 제대하기 한 달 남았습니다. 크게 뭐 드릴 선물은 없고, 혹시 전투복 입고 나갈 옷 1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급이라 그래요. 전투복 이제 또 그 군대에서 또 하도 막 할머니만 봐도 침을 질질질 흘리는 게 다 군인들인데, 또 목숨을 거는 게 있어요. 또 칼, 또, 칼, 뭐 주름, 군복에다가, 막 군화가 막 반짝반짝 빛나야 되지. 막 군복은 막 반짝반짝 줄이 쫙 서서 막 촥촥 이러면 군대에서는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래서 군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헌병대들이에요. 헌병. 헌병 애들 뭐가 그 바가지 모자 딱 쓰고 촥촥촥촥 걸을 때 아우 막 난리 부르스를 쳐. 멋있다고. 그죠? 그런데 밖에 있는 여성들이 그걸 보잖아요? 아, 군복이구나. 아, 군인. 아, 군인이구나. 이제 그래요. 근데 우리 군인들이 나와서 할머니만 봐도 침을 질질질 흘려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거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 여성분들은 뭐 그런 조직 생활을 아직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런 뭐 여군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다 가야 된다는 아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도 나중에 이제 그런 식이 되면 이제 할아버지를 보면 침을 질질 흘리겠죠. 뭐든 뭔지 알죠? 뭔 말이지? 그거는 상상에 맡기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아야 어디까지 했어? 제대를 했어요. 딱 제대를 딱 하는 그 과정에서 막 나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이랬지. 왜냐면 제가 사실은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진짜 쓸데없는 소리지만 이게 편견이라는 걸 절대 알아야 이게 버려야 돼. 이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주식으로 성공 못해요. 왜? 이 세력의 흔적과 세력의 심리는 뭐다? 다 편견을 깨고 올라. 다 편견을 깨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편견을 깨게 돼 있어. 그래서 윗꼬리가 나오고 막 밑꼬리가 나오고 막 갭이 있고 난리 부르스를 치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들이 다 뭐야?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은 세력의 심리를 알아가는 기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군대에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아니 진짜 저밖에 없었어요. 전
준대. 저만 딱그 선물을 받은 거야. 근데 또 하필이면 그런 생각을 한 아이가 또 내 후배가 있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만들어졌겠지요. 그 후배가 만약에 내 밑에 없었더라면 지금까지도 그런 게 과연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좀 갖고 있는데, 제가 왜 어떤 자랑은 아니고 그냥 이 편견을 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놈으로 내가 영창을 6개월 살다가, 근데 내가 사실은 나쁜 놈은 아니었어. 내가 나쁜 놈은 아니고, 내가 또 어떤 또 이렇게 오합 오지랖 때문에 그냥 내 동료, 내 선배지요. 내 바로 윗선배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사건을 휘말리고 이렇게 맨날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드려 맞는 걸 보고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좀 그걸 좀 도와주려다가 결국은 내가 이제 좀 문제가 돼갖고 한 6개월 정도 영창에 있다가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 내가 이제 나와갖고 자대 와서 정말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군 생활을 하고. 그런데 그 후배 놈이 딱 제대한 한 달 전에 내 전투복을 싹 다 가져가면서, 이놈아가 전 중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최고점이니까, 중대 고참이니까, 중대를 돌아다니면서, 야, 이래 이래 하는 이제 부디 제대를 하니까, 초창기 때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목숨을 바치고 해줬는데, 이런 분이 떠난다 하니 들을 건 없고 우리의 추억을 좀 남겨주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아, 전투복 상하이에다가 전 중대들이 전부 다 나한테 인사를 해갖고 우리 학창 시절 팬딩 포인트가 뭐 있잖아, 아, 뭐 무슨 뭐 있잖아요,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글씨 써갖고 뭐 싹 돌아가면서 막 기억 같은 거 남기고 막 그림도 그려주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컨닝 페이퍼가 아니고 무슨 페이퍼를 알고 있는데, 그래갖고 제 군복에 이렇게 옷을 딱 뒤집으면, 그 우리가 중대가 한 1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120명의 글이 싹 있어요. 그 저는 이제 그 전투복을 딱 볼 때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 전투복을 갖고 있어요. 왜? 그거는 내가 예비군이고 동원훈련 갈 때 이제 그 전투복을 입고 갔었는데, 그거는 내 갑오야, 갑오. 왜? 남자의 군 생활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파가 끝나고 2파가 시작할 때는, 2파가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그 군복을 내가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편견이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날 안 좋게 볼 수도 있었지만, 사람을 알고 지내고 하다 보니, 아,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게 주식이야. 응? 여러분의 편견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숫자 4를 좋아하냐. 우리가 죽음의 사자라는 걸 빼고서는, 여보, 당신, 사랑해 할 때 사가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 사자와 이 사자가 틀리다? 아니, 그냥 읽는 거야. 발음대로. 사. 사. 똑같잖아. 알파벳 숫자를 사. 한글로 사랑해 할 때 사.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이죠. 하나, 둘, 셋, 네 개야. 이거 뭐야? 사자야. 그죠? 동서남북.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죠? 사계절이야. 얼마나 좋아. 애국가가 몇 절까지 있어요? 대한민국 애국가가. 4절까지 있어. 얼마나 좋은 숫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지 그 편견이라는 것 때문에 사가 싫은 거야. 그걸 깨야 된다 이 소리예요. 주식은 그걸 깨야 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가가 쭉 올라가더니 쭉 빠져? 아이고 나 죽었네. 이게 아니다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 소리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고점이 있어요. 쭉 내려와서 갑자기 쭉 올라갔다 이렇게 뺐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는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된다야, 아직 그 사람 편견을 못 깼다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편견을 못 깼다. 왜? 저는 모든 전 종목을 다 분석을 했고,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확률로 보면 90% 100% 구간이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기다리면 다 간다니까요. 기다리면 다 가. 이 그림이 나오면.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의 주식의 편견을 좀 깨고. 그리고 이 꼭 여러분들은 주식에 이 복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복리 효과, 이 단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는 필요 없지만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다가. 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다? 그것도 싫으면 하지 마. 왜? 옆에 계산기 하나 두 분,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 핸드폰에. 핸드폰에 계산기 있죠? 계산기 두들기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이제, 제자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을. 자, 우리가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올라갈 때 반을 먹었으니까 내려올 때 또 반을 먹었다. 그러면 과연 사과는 몇 개가 남았냐라고 내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내가 4초의 시간을 줄게요. 4초. 왜? 4를 좋아하니까. 1초, 2초, 3초, 4초. 자, 여러분들의 정답을 본인 스스로 마음속으로 자, 말씀을 해보세요. 자, 말했죠, 이제? 자, 정답을 말해줄게요. 정답은 사과가 25개 남았다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뭐다? 바로 복리가 시작한다예요, 복리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올라갈 때 사과 100개 중에 올라갈 때 반을 먹었으니까 50개고 내려올 때 반을 먹었으니까 결국은 빵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다? 복리가 아니고 단리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25개라고 말한 사람은 복리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 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리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올라갈 때 반을 먹고 내려올 때 반을 먹으면 정답은 0도 되고 25개도 된다예요. 그때 알면서 0이라고 한 사람과 모르면서 0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사과나무에 사과가 100개 열렸어요. 올라갈 때 반을 먹고 내려올 때 반을 먹었으니까 0개. 이 사람들은 단리 효과를만 기억하는 거예요. 단리 효과. 올라갈 때 50개, 50개에서 내려올 때 반을 먹었으니까 25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복리 효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알고 대답을 했냐,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대답을 했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는 구간대에서 목표 수익이 달성하면 내가 뭐라 그래요? 반을 팔라 그러죠. 나머지 반은 가지고 가라. 자, 나머지 반은 가지고 가는데 밑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10%가 우리가 목표죠. 자, 마이너스 5%가 아니고 이제 플러스 5%에 끝났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단리 효과를 보고 50% 수익이 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뭐가 시작된다? 복리 효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즉,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만 원의 주식을 샀다, 이 소리예요. 100만 원어치.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10%가 돼갖고 50만 원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단리 효과를 가지고 50만 원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0만 원에 대한 수익,
10%를 먹는 거고, 내려왔는데 이 아이가 중간에 종가가 끝났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남은 게 아니고, 50, 뭐 5만 원이 남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반을 뺐으니까 여기서 50만 원이 남은 게 아니고, 종가가 중간에서 끝났기 때문에 5만 원이 여기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5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5만 원에 대해서, 자, 50만 원의 10%는 5만 원이 될 것이고, 55만 원의 10%는 5만 5천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5만 원과 여기에서 5만 5천 원의 복리가 붙은 거예요. 복리.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복리 효과다. 이런 거는 단리 효과다. 그래서 주가가 밑으로 빠지면 뭐라 그러죠? 자, 하락하는 구간에서 마이너스 50%의 계좌가 있다. 이때 여러분 돈이 자산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50%가 남았으니까 50만 원이 남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산에서 결국은 5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50만 원에서 다시 100만 원을 다시 내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몇 프로의 수익이 돼야 되냐?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50%지만 올라갈 때는 플러스 100%가 돼야 돼요. 이게 복리야, 이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죠? 이걸 없애기, 이 복리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50%가 될 때 추가 매수를 하면 200만 원이 되겠죠. 밑에서는 이제 200만 원이 되겠죠. 총 내 주식 계좌는. 그러면 올라갈 때 50%만 수익이 나면 본전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간단한 원리로 봤을 때, 계산법은 틀리지만요. 요 정도 원리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왜 다 팔지 말고, 내가 갈 자리가 있는 아이들은 다 팔지 말고 가져가라. 50%만 던지고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원리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대원 강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어제 보면 이 아이가 결국은 1.7%의 종가가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10%를 던졌죠. 아니, 10%에서 50%를 던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마이너스로 끝났나요? 플러스로 끝났나요? 플러스로 끝났어. 플러스로 끝나면 내가 굳이 여기다 추가 매수를 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런데 왜? 왜 어제 나온 거를 나는 또 다시 종가에 들어가냐? 나는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더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제보다, 예를 들어 어제보다 오늘이 1.5%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제보다 이 아이를 1.5% 높은 자리에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1.5%의 수익이 결국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 0, 뭐 수익이 뭐 플러스 0.2% 이런 식으로 평단이 확 떨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수익이 1.5였지만 결국은 0.5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 고점에서 내가 주식을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내가 1.5% 수익 나는 구간이 떨어져 버려요. 0.5로. 대신 비중은 실려 버리는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그러니까 아까 이때 이제 100만 원 들어갔다가 50만 원 팔았으니까 50만 원 남았었는데 50만 원 또 찍어도. 그럼 총알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100만 원이 된다예요. 총알 하나가. 그럼 이 아이가 오늘 어떻게 됐죠? 9%가 상승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50만의 복리 효과를 본 게 아니고 나는 단리 효과야. 즉, 단리 효과의 100만 원에 대한 9% 수익이 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 아이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막 추가 매수를 때리고
하락하는 구간에 더 떨어진 건지 막 떨어지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추가 매수 때려. 또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 때려. 결국은 뭐 하한가 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죠. 내 돈이 전부 다 물려버린다고. 절대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떨어지는 칼날은 뭐다? 잡지 마라. 하락하는 아이들한테는 절대 뭐다? 건들지 마라. 그냥 냅둬라. 어디까지? 떨어져 죽어서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냥 냅둬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종목에 넣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나는 아이만큼 금액을 기존에 물려 있는 아이한테 비중을 덜어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야? 지금 당장 내 수중에는 수익금이 없지만 이 계좌의 손실이 자꾸 뭐다? 빼준다예요. 손실을. 여기 이 총알로 내가 여기서 수익이 10% 나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5만원을 벌었어. 이대로 5만원만 덜어주는 거야. 냅둬 이거 냅둬. 어차피 떨어지고 있는 애잖아. 얘한테 100날 추가 매수해서 얘가 나올 거 한다? 못 나와. 절대 못 나와. 그냥 그 추가 매수할 돈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들한테 들어가서 이런 수익을 내란 말이요. 여기 뭐 20만원, 30만원 수익이 나면 뭐 여기서 한 100만원 물려있다고 치면 20만원을 빼는 거야. 그럼 이제 80만원 남았겠죠. 그럼 뭐야? 내 계좌, 오늘 나의 계좌는 마이너스가 적용이 되겠죠. 네, 여기서 마이너스를 쳐버린 거니까. 하지만 뭐다? 내 자산은 똑같이 있는 거야. 여기서 괜히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내려서 올라가면 팔아야 돼. 또 떨어지면 또 떨어져. 계속 떨어져. 이평선 역배열인데 막 계속 사는 거야. 더 떨어지니까. 계속 사. 계속 사 모아가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상장 폐지가 돼버려. 내 재산, 전 재산이 어떻게 돼버려? 하루아침에 없어진다예요. 아니, 기본을 모르면 뭐다? 절대 주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기법들하고 이런 거는 뭐다? 아,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얘네들도 안다. 우리의 기법들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기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겠어요? 절대 여러분들 부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야. 주식은 뭐다? 꿀벌한테 배워라. 꿀벌한테 배우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평생 달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개미로 살 거냐 이거예요. 개미로 태어났으면 꿀벌이 되고 꿀벌이 됐으면 여왕벌로 살아보고 그리고 저승사자와 함께 저기 영혼계에 가서 영원히 또 행복하게 살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좀 미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는 거야. 이 아이가 왜 미래 산업이냐. 자,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장기 투자. 여기서 사갖고 바닥에서 사서 계속 사 모아가는 거야. 미래를 보고. 그래서 미래 산업이다. 만약에 이 과거를 보고 주식을 했으면 뭐예요? 과거 산업이 되겠죠? 현재를 보고 주식을 매매한다? 그럼 뭐야? 현재 산업이야. 얘는 미래를 보고 주식을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이야. 얼마나 간단하냐고. 어? 주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자꾸 미래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있는 거.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다. 그냥 미래 산업은 뭐다? 미래를 보고 매매해라 해서 미래 산업이고 과거 산업이면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현재는 뭐다? 현재 산업은 현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정말 주식이 어렵고 혼자 하기 힘들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간단하게 주식이 얼마나 쉬운 건지 그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 마세요. 왜? 평생. 죽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주식을 할 거죠? 근데 뭐 하루아침에 이틀아침에 막 기술자가 되려고 그러고 막 고수가 되려고 그러고 막 지존이 되려고 아무 의미 없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지금 장마철이니까 항상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집에서 빈대떡이나 비춰 먹자. 이거 잊지 말아요. 괜히 나가면 다쳐. 그죠? 그럼 병원비가 더 들어가. 그러면 돈이 없어. 그럼 물려있는 거 손절 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계좌 마이너스 되는 거야. 손절을 확정시키면. 아시겠죠?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세력 잡는 꿀벌입니다.